북한으로 내서 남한에 간첩을 보낸 건 남한을 뭐 하려고? 그럼!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점점 이해가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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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예로 월남과 월맹을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죠. 만약 그때 월남이 월맹을 이겼으면, 그때 우리나라가 월남 참전했죠. 맹호부대, 뭐, 청룡부대, 뭐, 이렇게 갔잖아. 그때 월남이 이겼으면 우리는 어디 편이었었어? 월남 편이었어. 그때 월남이 이겼으면 베트남은 지금보다 내가 볼 때 10배, 20배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어디가 이겨버렸어? 월맹이. 참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자,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먹었다. 그러면 북한은 수지 맞습니다. 왜? 북한도 남한처럼 잘 살게 될 거니까.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먹었다. 그러면 남한은 배려버립니다. 왜? 남한은 북한처럼 못 살게 될 거니까. 발귀를 하러 듣는 건지. 뭐라고 속이고 욕해도 교회는 세상 속의 향기요 꽃이며 빛과 소금이고, 뭐라고 속이고 욕해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자유롭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데 다 그만두고 나를 얘기해 볼게. 나.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같이 착하게 살았을까? 지가 뭘 착하다고.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착해졌겠냐, 그 의미야. 내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일단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 담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고 좋아지듯 솔직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욕하는 네가 더 나쁜 놈 아니야? 반대로 솔직히 대한민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습니다. 234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유일한 나라, 나라 안에 살면서 외국을 전혀 나갈 수 없는 나라 딱 하나 있어. 그게 어디요? 어디 북한이 남한한테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까불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내가 볼 때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 내 눈에는 여러 가지로 문 열고 나가면 목욕탕 찜질방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시장하다고 짜장면 배달시키면 대번에 갖다 주는 나라는 여러분, 미국이 좋다고 그래도 예배 드리다 짜장면 시켜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래 와서 먹지 누가 갖다 주냐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짜장면 족발 뭐 그냥 하야. 어디 감히 남한을 누가 욕합니까? 북한에 비하면. 그런데 솔직히 옛날은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 그 증거 대줘? 서울시장은 지 허기 싫으면 그만둔다 그런 말은 없어도 평양 감사도 그 말은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이 좋았다는 거예요, 평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됐을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남한 배후에는 누가 계시고 북한 배후에는 뭘 더 증명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간첩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혹 이 방송을 듣고 간첩이 계신다면 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간첩을 하면서 받는 대우보다 자수하고 받는 대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수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냥 간첩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 말이 오라, 당신 말이 오라. 근데 중요한 게 이거요. 뭐냐? 남한에 사는데 남한의 지령을 받고 사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간첩은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또돈돈돈또돈돈돈또돈또돈또돈 그게 간첩이었어. 지금은 또돈돈돈 이것은 없어졌어. 왜? 너무 통신이 발달해서. 놀라지 마세요. 수도 없는 간첩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꼭 구원 받으십시오. 그 증거를 하나만 대드릴게요. 여러분이 북에서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았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도 100% 정직하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거짓말이 내가 볼 때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하는 거 나도 이해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하면 거짓말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어쩌다 한번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내 앞에 눈에 거슬리는 놈 내가 놔뒀겠어.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냥 어찌든지. 그런데 다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것은 예수 믿고 목사 돼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어요. 할렐루야.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간첩은 절대 똑같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교회에도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간첩이 있었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해요? 사랑하는 거야, 제자들을. 그런데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로? 저놈이 간첩이야. 뭘 느꼈습니까? 끝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저 배신, 저놈이 간첩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지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교회 간첩. 구약에도 간첩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꿈 얘기하면 간첩인지도 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간첩이 누구냐? 이단입니다. 보통은 이단은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들은 아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나만 얘기할게. 네가 꿈 얘기한 그 꿈 가짜잖아. 거짓말이잖아. 봐!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니까 어땠다. 저게 너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깨닫니? 하나님의 교회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간첩이 하는 짓이지. 나만의 발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간첩이지. 예.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문제는 지금 인도자가 문제란 인도자가. 그러니까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으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러니까 이리가 지금 뭔 옷을 입고 나온 거야? 말을 바꾸면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인 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리인지 목자인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면 목자고 그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이리요. 간단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는지, 교회 목사가 교회를 잡아먹는지 딱 보면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잡아먹었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간단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목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이 자껏들아 나보고 이런 말 타라고 하면 되냐? 헬로 또 존말 타더라. 존말 가져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귀를 타고 가시고. 할렐루야. 이 좌껏들이 내 발 안 씻겨? 그러지 않았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할렐루야. 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 가고 있냐 그 말이요? 그게 목자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냐 그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해. 자꾸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요즘에 교회 안에 아주 희한한 현상이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군대를 스님으로 간 분입니다. 군대를 목사로 가면 군목이라고 그럽니다. 군대를 스님으로 가면 군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 생활을 마치고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어떻게 깨부실까? 그게 종자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하나하나 깨부셔가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깨부시려고 할 때 교회에서 깨부시라고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대. 그게 간첩입니다. 교회 안에 간첩이 있다. 나라 안에 간첩이 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간첩 신고 개념이 없어졌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간첩 신고 112 보상금 3,000만 원 간첩선 5,000만 원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 간첩이 다 없어졌다는 말인가? 하하,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몸에도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간첩이 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그 간첩이 뭐냐? 세균입니다. 바이러스, 병균이래. 병균. 육신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귀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나옵니다. 시작. 그만. 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말할 때는 항상 앞에다가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그러니까 귀신은 뭐한 놈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이 뭔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뭐라고 그래야? 이 더러운 놈 같은. 이. 안 신기해? 어쩌면 우리 말 속에 답이 다 그렇게 들어있냐 그거 아 신기하잖아. 더러운 것이 사람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럽게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거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길과 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비고 소재되고 뭐했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몸에도 간첩이 있구나. 옳지. 시작. 우리 몸에도 간첩이 있구나. 응.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 다음에 아르며,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이건 여자야. 여기서 왜? 노래 이미 나와 있잖아. 고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실 때, 여자여 네가 네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 여자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러니까 저 여자 몸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놈이 지금 오늘 제목에 대입하면 뭐가? 간첩이. 저 간첩이 저 여자의 일생을 앓다 꼬부라지게 만들었으니 그걸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참 기도 용사입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기도를 권사님이 목사인 나보다 더 많이 해. 저는 어쩌다 새벽 예배 한 번씩 빠지는데도 우리 권사님은 안 빠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오더니, 목사님, 예, 안수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권사님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무슨 안수예요? 그랬더니, 해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지금 오늘 제목으로 하면 뭐가 튀어나온 거야? 간첩이 튀어나온 거야. 세상에 30년 동안 아프다 보니 약이 25알로 올라간 거. 그날 저 간첩 귀신 쫓아내고, 그날로 약을 안 먹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셔. 박수. 근데 그 환난과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었대.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간첩 같은 놈. 나는 왜 놀랬냐, 저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있더라.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또 부작용 생길까 싶네.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보면, 어메, 저 할머니 간첩 들어있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회기로 하지 마라. 옳지. 시작. 그럼 회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 그만. 각색병자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치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전립선, 디스크. 또 빠진 거 뭐 있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빠진 거 다 나왔어? 다 데리고 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후에 손을 얹어.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뭔 말이야? 안수했든가. 그랬더니 41절에, 자, 저런 말이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렇게 써놨으면 각색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을.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에게서? 여러. 자, 저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체가 환자라 해봐. 내가 일일이 안수를 했어. 이 중에 단은 아닌데 여러 명은 뭐가 나가? 아,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고 귀신에 의한 병이 있구나. 성경이 구분하잖아. 그러면 이것이 병인지 귀신에 의한 건지 어떻게 아냐? 노하우야. 첫째,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라. 내가 아프면 의사가 아프다고 했는데 의사는 뭐래?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럼 이상 없어 왜 난 아파?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면 의심을 해봐라. 세 번째, 아프면 나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라. 네 번째, 아예 신병이 있어. 신병. 약 먹고 났으면 왜 무속인을 하겠어? 약 먹어도 안 되니까 무속인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무속인은 딱하신 분들입니다. 왜? 대부분이 환자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이 내오가니 너무 사이좋게 사는 부부 봤습니까? 못 삽니다. 왜? 귀신이 시기해서. 목사님하고 무속인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성령 받은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은 목사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 있으면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나 귀신은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취시는 성령님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랑을 하면 성령님은 잘한다 하고 자리를 비켜줘.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쥐씨는 사랑을 하면 이 차것들 놀고 있네 중간에 들어가 누워. 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 무속인은 부정 탄다고 그래. 나는 너만 왜 그런 사실을 알면서 거룩한 영을 못 모시고 쥐신을 끓이고 살아야 되는지 안타까워서 그래. 그걸 그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운명 그까이 거 운명 얼마든지 기도로 노력으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바로 내 아우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나 엄청 좋아합니다. 형님 아우하고 지내니까 형님이 부럽습니다. TV에서 내 활동을 본대. 자기는 그냥 절에 앉아가지고 계속 염불만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었대. 근데 사람을 만나는데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스님이 되었대요. 나를 만났으면 못했을 텐데 자기도. 근데 물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종훈 교수님이 군승이었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 할렐루야. 얼마든지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시작.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속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우리 교회에 무속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이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더 놀랄 건요, 어떤 분은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인도자가 누군가 봤더니 무당이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무당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무속인이 그러더라네. 당신은 나한테 와서 안 되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교회도 웬만한 현찮은 교회 가서는 안 되고 장경동 목사님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무당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왔대요. 안 신기해? 근데 난 이제 더 신기한 게 뭐냐, 전도해놓고 자기는 왜 안 오냐 이거요. 자기도 와야지.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그만, 더러운 간첩 같은 귀신을, 그렇게 읽어봐. 시작. 더러운 간첩 같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 두 주먹을 불 끈져봐.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거를 이따 집에 가서 문 닫아놓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그래, 너에게는 나의 권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 계신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이랬더니 속에서 지랄하고 있네, 네가 무슨 권능이냐, 그러면 귀신 간첩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권능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술 먹으러 가는 게 내 정신이냐고. 도박하러 가는 게 내 정신이냐고. 바람 피우러 가는 게 내 정신이냐고. 그걸 세상에서도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 미쳤다 그 말은 간첩한테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간첩? 영적 간첩. 영적 간첩이 누구요? 귀신. 그래서 주님이 처방을 또 뭐라고 내리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아니 왜 저 말을 맨 먼저 해놨을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몸에 숨어있는 뭐를 잡아내라. 그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그 다음에 뭘 말하며?
새 방언을, 여러분 방언은 할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나는 교인이나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상식적 객관적 얘기입니다. 성경이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하는 게 성경적이요? 못하는 게 성경적이요? 그러면 예,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는 건 아니니까 사모하십시오 해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이지, 미친 것들이 방언한다고, 미친 것들이 방언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요? 도대체 왜 성경을 내 감정으로 말도 안 되는 지식으로 적을, 성경은 말하잖아.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요. 믿는 자도 쫓아내는 귀신을 내가 평생 수십 년 못 키우고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았다면 적어도 저 구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저 구절만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저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와 상관이 없냐 이 말이요. 그러면 도대체 뭔 구절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면, 그 다음에 묵을 무선독을 말 해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러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뭐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다 안 낫으면, 낫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배 아파, 그럼 엄마가 뭐 해줬어요? 엄마 손. 엄마가 예수 안 믿어도 약손인데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약손이겠어. 엄마 손 보약손. 기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은 더 보약손. 무슨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성경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침례교 목사 된 것 중에 감사한 게, 침례교는 다른 교단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가능한 한 성경대로 하자. 시작.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았어? 침례받았어? 응, 그래서 침례를 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이유가,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지 요한이 물 떠다 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려워, 그냥 성경대로 해보자 그거요. 그냥 정신이 뭐 그랬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해서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이 그냥 뭐대로 해보자, 성경대로 그거요. 간단해요. 오늘 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에덴 동산에도 간첩이 왔어. 그게 누구요? 뱀, 마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옷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오간이 입고 사는 게 낫겠어? 벗고 사는 게 낫겠어? 아이고 목사님 뭔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상해졌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옷 입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옷 입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을 정장하고 다니는 게 나아,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게 나아? 해수욕장에서 정장하고 다니면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해수욕장은 어떻게 입고 다녀야 돼? 수영복으로. 그러면 수영복 입고 교회 오면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 아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게 장소와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 입는 게 정상이고 예배 드릴 때는 정장하는 게 정상이듯 에덴 동산은 벗고 사는 게 정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 입기 시작했거든. 그 범죄하게 한 놈이 간첩이었는데 그 놈이 마귀였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아담과 하와 두 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으면 절대 선악과를 먹을 리가 없지. 차라리 뭐를 먹어버렸지? 아 징그러? 그래도 선악과 먹는 것보단 낫잖아. 마귀를 죽여야 되니까. 뱀 먹는 건 징그럽지만 마귀를 죽이는 거는, 쫓아내는 건 훌륭한 거요. 지금 얘기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응.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오. 누가 가르쳐준 얘기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